유영 씨가 제2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9월 원래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왕으로의 여행, 이번에는 새롭게 조성된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 공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장 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가 9월 1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의왕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최근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2020년 9월 1차 의왕시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제2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의왕시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은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8월 26일 김상돈 의왕시장은 제2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재난취약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태풍 바비 북상에 맞춰 태풍 피해 방지에 그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에 오전동 동아 루미츠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부곡 도깨비 시장, 의왕 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아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과 시장 그늘막, 청사초롱 등 강풍 취약시설의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연재해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 공직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의왕시도 비대면으로 원래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 의왕시 9월 원래 조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원래 조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원래 조회였지만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최근 상황에 발맞춰 최소한의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화면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장마가 굉장히 길었던 한 해였고 또 태풍까지 또 와서 굉장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잘해주셨고 또 예찰 활동 등 또 16만 시민들의 협조를 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왕역 정차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담아질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또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는 이번 비대면 원래 조회 이외에도 공직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시설 폐쇄 예방과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는 의왕 스케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 공원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확대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의왕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무료 대사증후군 검사와 체성분 검사,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내손이동 주민센터와 오전동 주민센터, 부곡동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 미션 이벤트를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 이력이 한 번도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9월 20일까지로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경품 추첨자를 발표하고 개별 안내 후 경품이 별도로 배송됩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편한 방법을 고르셔서 재산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의왕시 세정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날 코바늘 데이를 맞이해 손수 뜨개질한 수세미 80개를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부된 수세미는 비대면 식사 제공 서비스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전달할 계획인데요.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지는 의왕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